C메이저 스케일 피킹 연습 끝내시고 이제 다시 도전하셔야 될 연습은 뭐냐면은 왼손 핑거링 테크닉 훈련이에요. 자, 왼손 핑거링 테크닉이다 그러면은 테크닉이라고 아주 대단한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곡에서 사용했는데 이제 몰랐던 테크닉들이 있어요. 뭐냐면은 자, 요런 식으로 이제 곡에서 이렇게 이제 코드 안에서 해머링 같은 꾸미움 같은 거 넣은 적 있으시죠? 자, 요런 테크닉들이 지금 뭐냐면 해머링 온이라는 테크닉이에요. 자, 얘네를 곡에서 바로 도전하시면 사실 별로 그렇게 도움은 안 돼요, 왼손에. 네, 얘네를 스케일로 연습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는 거죠. 자, C 메이저 스케일로는 어떻게 연습하느냐? 처음에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. 왜냐면은 스케일이 한 줄에 무조건 두 음씩이 아니라 세 음일 때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한번 피킹을 한 번만 하시고,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블록에서는 이제 모두 이제 개방현들이 첫 번째 음이 되겠죠. 한번 피킹을 하시고 그다음에 연속으로 해머링을 가시는 거예요. 자, 해머링 온. 해머가 망치란 뜻이죠. 네, 망치로 못을 칠때 정확히 팍 하고 찍죠. 자, 왼손 운지도 똑같아요. 자, 이 부분 운지하시는 이 부분을 줄에 정확하게, 그리고 운지가 정확하게 되시려면 이제 프렛 가까이 운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. 이쪽이 아니라 이쪽. 자, 이쪽을 한번 피킹을 하시고 정확하게 연달아서 연속 해머링 온 훈련을 하시는 거죠. 그 다음에 밑에 줄도 밑에 줄도 2번 줄 1번 줄. 자, 다시 해볼게요. 6번 줄부터 3, 4, 5번 줄 4번 줄, 2번 줄. 자, 요게 이제 조금 완성이 되시면은 얘네를 이렇게 띄엄띄엄 가지 마시고, 이렇게 연결을 해보세요. 네, 처음에는 이제 힘이 잘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천천히 한 주씩 정확하게 프렛 가까이 이 운지 힘을 정확하게 이렇게 프렛 쪽으로. 네, 이렇게 해서 훈련하시면은 이 손가락에, 왼손 손가락에 이제 스트레칭과 그 다음에 정확도 연습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네, 해머링 온 연습은 여기까지입니다.